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네, 오늘 속초에 이면수 씨 만나러 왔습니다. 아, 이면수 씨가 좀 있으면 멀리 떠난다고 해서 더 늦기 전에 만나러 왔는데 만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자세한 이야기는 이면수 씨를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밑밥 뿌린다고 금방금방 잡히는 게 아니네요. 물어라 면수 씨, 물어라. 아, 진혁 씨는 역시 저랑 안 맞나 봐요. 못하겠어요. 거려서. 이면수 씨 계신가요? 계시긴 계신가요? 여기 안 계시면 가겠습니다. 아, 이제까지 제가 수심을 너무 낮게 줬었나 봐요. 수심을 엄청 깊이 줘야지 된다고 하네요.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잡히면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 아, 다른 분들은 잘만 잡으시는데 왜 저만 안 나올까요? 으이씨. 아, 왜 안 잡히는지 알았어요. 목줄이 엄청 길어야지 된대요. 근데 저는 엄청 짧거든요. 망한 것 같아요. 네, 이면수 씨는 시장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유, 왜 저만 안 물까요? 왜 나만 안 물어? 응? 이유가 뭐야? 새우도 맛있게 생겼구만. 왜 안 물어? 요 지금 요 앞에 숭어떼들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아씨, 갈고리가 있어야지 되는데. 네, 저랑 찐학씨는 인연이 없나봐요. 옆에 분들은 정말 잘만 낚으시던데 저만 입질 한번 못 받아봤습니다. 오늘 이면수 낚시의 실패 요인은 목줄 길이 같아요. 그리고 수심을 잘못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음에 더 보강을 해서 이면수 씨가 멀리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낚시하면 이렇게 여유롭고 편한 것을 나오지도 않는 이면수 씨 만나겠다고 거기서 고생 개고생을 하면서 시간만 버리고. 아유, 찐낚시는 무슨 찐낚시요? 낚시는 원투가 최고지. 네, 여러분, 오늘 낚시는 폭망입니다. 폭망. 폭망도 그냥 폭망이 아니고 개폭망입니다. 개폭망. 지금 채비는 채비대로 다 잃어버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리고 막 짜증이 지금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억지로 참고 있습니다. 네, 꾹꾹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동안 낚시를 잠깐 접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준비하고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기대감이 너무 컸나 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실망이 너무너무 큰데 지금 실망을 넘어서서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에, 물고기는 또 다음에 잡으면 되겠죠.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며칠 뒤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 다음에 봐요.